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뭐 저 선글라스 마음껏 비웃으셔도 좋은데 또 이렇게 장애와 관련해서 그런 장난을 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한타증권과 3프로TV가 함께하는 티레이더 배틀 특별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00몇십 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고 정프로를 이겨라 특별전이었죠. 정프로의 결과가 이제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428분 참가한 가운데 정프로의 최종 순위는 363위. 최종 수익률 마이너스 0.77%.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한 중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실력들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아니, 지금 최종 순위가 어제 종가입니까? 금요일 종가? 금요일 종가. 오, 아니 시장이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이너스 0.77%면 그래도 지키는 걸 잘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뭐 사실상 사실상 수익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적이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1, 2, 3위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아이디 경영왕님이고요. 2위 BS님, 3위 세우다님인데 1위 경영왕님이 33.82% 2주 동안. 네? 2주 동안이에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이분께는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다이슨 청소기 또 50만 원 현금 쿠폰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된다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추후에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를 이기신 362분께 현금 쿠폰 이번 주 중으로 일괄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저 죽인다고 난리입니다. 아니 362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원래는 뭐 한 100만 원 정도 네. 예산을 잡아놓은 모양인데 갑자기 362만 원이 나가게 돼서 그 홈페이지 메뉴 안에서 마이 쿠폰 한번 들어가시면 만 원짜리 쿠폰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참가하신 분들, 어지간한 분들은요. 네, 축하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저희 또 계속해서 유한타증권과 재미있는 이벤트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장 정리하면서 또 한 주간의 증시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0.77% 이 정도면 아주 하위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크게 내려간 정도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뭐 잘 지키고 있으면 다음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종 제 종목 중에 제가 보니까 네. 오늘부터 오를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네. 그래서 아마 이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저는 약간 좀 중장기 투자에 좀 어울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초단타보다는. 자, 하여튼 재밌게 전 했고요. 예, 예. 오늘 장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익률 게임에서 뭐 저희 회사가 한 건 아니지만 잠깐 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크게 잃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주식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깨지지 않고 내 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꾸준히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내가 약간 내려가기에서 손실을 지금 뭐 마이너스 0.77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약간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어떤 기회에 한번 레벨업이 돼서 수익을 그렇죠.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또 한 가지는 그 수익률 게임은 그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단기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항상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을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률 게임을 위한 종목들이 있어요.
아. 예, 예, 수익률 게임을 위한 그 기간 안에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 거래를 따로 그런 종목만 아예 전문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제 수익권이 올라가는 거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지금 정포로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자의 개념 네네. 그렇게 해서 절대 상위에 올라갈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이거는 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꼭 거기서 뭐 좋은 수익이 나와서 그것이 진짜 승자냐? 꼭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아,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기간에 승부를 볼 만한 종목들은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대신 그럼. 그 회사들이 또 리스크도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예.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수익 게임은 항상 하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익 게임에 뭐 300만 원 리그가 있었고 3천만 원 리그, 예. 1억 리그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거든요. 네네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1억으로 사는 종목이 있고요. 300만 원 사는 아~ 종목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300만 원 리그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훨씬 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네네. 수익률 게임의 한계이고 그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서 수익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유, 뭐 그래도 좀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제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0.2% 정도 예. 역시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 더 셌네요. 네,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 강세이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의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1.87%, 다우가 0.52%, S&P 500이 0.97%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기업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85%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 나왔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2분기에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좀 지난주에 벌어졌냐면 유가가 71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주간으로 볼 때는 꽤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76달러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71달러까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92.7포인트 레벨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까지 떨어졌어요. 자, 요 조합을 잘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유가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고 경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경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쪽으로 간 거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 달러 강세 그리고 금도 요즘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조금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즉 전반적으로 시장은 큰 흐름은 없지만 시장의 정서는 야 좀 조심을 좀 하자 시장 관망하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시황에서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강했는데요. 코스피가 1.83% 오르고 코스닥이 2.24% 지난주 주간으로 올랐는데, 보면 네, 주간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네. 왜 그랬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직전에 우리나라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벤트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그 직전에 우리 시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등이 지난주에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LG화학의 10조 투자 관련 소식과 함께 2차전지 소재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 중에 하나가 아이폰 13의 증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폰 관련 주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20%인가 늘린다고 그랬죠? 예, 예, 증산, 예. 증산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휴대폰 소부장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걸 지금 지난주 걸 간략하게 언급을 드린 이유는 그대로 이번 주에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보면은 시장에 전반적으로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빅 이벤트가 있는 주가 아니에요. 이번 주는요. 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지표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장세, 어닝 시즌에서 실적 위주로 개별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뉴스가 나오면 뉴스 플레이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어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님하고 박 전문님하고 우리 요 전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8개월 상승은 딱 한 번 있었고 그것도 좀 주춤했었고 9개월 상승이 기대를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거다. 또 월봉 막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위기냐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좀 나눴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의한 이벤트로 인해서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아주 드문 경우이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좀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요. 시장이 박스권에 있다고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1월 11일 고점 찍고 지금이 7월 19일이지 않습니까? 19일인데 여기 지금 3,1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사이에서 사실은 6개월 이상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위로 갈 만한 이벤트가 있느냐 아래로 끌어내릴 만한 강력한 악재가 있느냐로 봤을 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전부 다 박수권에 있고 그 안에서 종목 장세가 됩니다. 또는 테마 장세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러실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겹다. 맨날 박스권이나 그러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시장이 계속 박스권에 있고 날씨도 습하고 덥고 코로나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짜증스러워하는 시장이 좀 돼버렸어요. 날씨까지도. 요즘에는요. 근데 시장은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시장을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그냥 아 정말 너무 지겨워 그냥 싹 다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요즘에 있어요. 그럼 자칫 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날씨가 실제로 이 매매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혹시 근데? 실제로 있죠. 실제로 있죠. 아, 있어요? 네, 실제로. 일단은 휴가 시즌에 들어가면은 시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뭐 회사나 제 주변에도 보면요. 소위 그 좀 큰 규모로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뭐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다 손 놓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지금 이 더위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불안 심리에 휴가 시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뭘 하겠다고 지지고 먹고 있느냐 이 표현을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너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아 그래도 여기서 뭔가 찾아가지고 끝까지 나는 열심히 이렇게보다는 약간 이런 때는 뒤로 약간 물러서서 시장을 보면 시장이 또 명확하게 잘 보일 수도 있다. 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코스피가 1% 하락하고 코스닥은 0.2% 하락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마지막에 하락을 이제 이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셀 2000 지수가 5%를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4%를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쪽에서 섹터에서 많이 하락한 게 어느 쪽이냐면요. 지난주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요. 네. TSMC하고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락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IT 쪽에는 좀 악영향을 미쳤다. 네, 그럼 네, 우리나라는 네. 또 IT 쪽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더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를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요. 오늘 선물이 1.1% 빠지고 프로그램 매도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270억, 비차익이 3,760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4,580억 매도, 기관들은 4,584억 매도,
합쳐서 9천억이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9천억 정도 오늘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매도를 좀 뜯어보면 요즘에 약간 좀 불편한 게 어떤 게 불편하냐면 금융투자가 2,468억을 순 매도했는데 금융투자의 매도는 미니선물과 연계된 거래이기 때문에 뭐 팔면 또 다시 사기도 하고 그래요. 금융투자라고 하면 어디죠? 우리가 생각할 때 증권회사. 증권회사. 예, 예. 예, 증권회사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랍이고요. 프랍이고요. 네. 얘들이 이제 이 팀이 있습니다. 따로. 증권회사 따로, 자산을 불리는 팀인 거죠. 팀, 네.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 팀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거는 그 프로그램 거래예요. 차익거래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빼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우리 시장에 좀 사준다 뭐 이런 얘기 계속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연기금이 970억 매도했거든요. 순매도. 연기금이 좀 계속 팔아요. 이거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연기금이 물론 주가가 오르니까 비중이 높아지니까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금이 계속 파는 걸 보면은 야 이게 연기금이 이렇게 파는 속에서 시장이 좀 강세로 가기 좀 어렵다. 연기금이 그렇게 강하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만 줄창 사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오를 수는 없고 어디 기관이 보태주든지 힘을 보태주는데 누군가 힘을 좀 보태줘야 되는데 뭐 같이 내리 팔고 있으니까 좀 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다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종목별로는 오늘. 2차전지 소재가 뭐 초강세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빼놓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요. 오늘 투신에서 632억 순 매도하고요. 사모펀드에서 407억 순 매도했는데 합쳐서 1000억 넘게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매도를 했어요. 네.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것은 개별 종목의 상당 부분 팔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한 게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렇게 보면요. 오늘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맨 왼쪽에 있는 여기가 시가총액 1위서부터 쭉 있는데 여기서 1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0개 종목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까지 60개 종목이고요. 그런데 이 30개 종목 중에 오른 종목이 3개뿐이 없어요. 3개뿐이 오늘 3개뿐이 없습니다. 근데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와.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에 한국전력이에요. 유틸리티 두 개랑 CMO인 바이오 하나만 오르고 나머지 전부 다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시가총액 1위부터 지금 한 80위까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실 텐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어드리면 뭐 금호석유라든지 아니면 FNF라든지 네. 뭐 이런 몇 개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코스피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제법 빨갛죠. 그렇다 제법 빨갛게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돋보이는 게 에코프로비엠이죠.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위입니다. 오늘 7.3% 올랐고요. 뭐 요즘에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4% 5% 이상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이 있고요. 그럼 이제 내려가면 SK 저 SK 머티리얼즈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LN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또... 그다음에 솔브레인, 그다음에 뭐 TCK 좀 올랐고, PI 첨단 소재, 그리고 뭐 동지세미컴 있고, 뭐 바이오는 빼고요. 그다음에 뭐 박셀바이오고 몇 개 바이오는 좀 올랐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좀 오른 거 같고. 메디톡스는 이제 개별 이슈들이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들 있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여기 1위서부터 쭉 이 상위에 있는 30개 종목 중에서 4% 이상 오른 종목은 전부 2차 전지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주 초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네, 네. 전반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 일진 머티리얼즈, LNF, 코스모신 소재, 대주 전자재료, 솔루첨단 소재, 포스케미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들 종목들이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에 사실 좀 쉬었었습니다. 이쪽 2차 전지 네. 소재들이요. 근데 빠지질 않았지만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오르는 것은 몇 가지 이유를 좀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발표되는 거나 중국에서 발표되는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지금
한동안 우리가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의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증설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항상 네. 증설을 하면 완성품 업체를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보다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수혜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얘들이 이제 실적 가이던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가이던스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걸 보면은 지금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수급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좀 됐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당분간 이렇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당분간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저 상반기 후반에 5월, 6월에 우리나라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기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셀 거다. 정포럼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예측을 예, 그렇게 하셨죠. 내놓은 적이 있지요.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에서 확장을 얘기하면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자료들을 보고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데이터 베이스를 보면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건 앞으로 또 지금 얼마 안 지났는데 야, 그 말이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고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향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왜 이런가 지금 오늘 주관 시황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왜 이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는 당분간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1, 2주 간에는 지금 7월에는 어쩌면 8월 한 첫째 주까지가 우리가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상향보다는 하향으로 좀 보는 견해가 뷰가 훨씬 더 많아요. 또 왜 그렇게 보는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뉴스 나왔던 게 그 이스라엘 말씀만 드리면. 이스라엘 날 금요일 날 1118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 인구의 878만 명 중에 570만 명, 70% 이상이 접종을 다 끝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1118명이에요. 인구 878만 명 중에 1118명이요.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이 넘는데 지난 어제 1200 몇십 명이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여기는 878만 명에 1118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백신 접종이 끝났는데 거의.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겁을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즉 네.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참 이거 여러분들이 논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금리가 지금 1.3.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3요. 네. 네. 그 아래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약간요. 네. 이게 생각해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1.7, 1.8 가니까 그것도 걱정. 또 떨어지니까 또 떨어져도 걱정. 맨날 걱정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지표들은요.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안 돼요. 이게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이 아니고 이거 둔화로 우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 수익률이 막 떨어지면 오히려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야, 2분기 피크아웃 아니야? 경기가? 예. 경기도 그렇고 기업 실적도 그렇고. 기업 실적 등이? 네. 피크아웃 아니야? 이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피크아웃이 돼서 3분기에 슬로우다운 되고 그 다음에 슬로우 되고 이거를 저는 슬로우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뭐 쭉 그 애널리스트 자료들 보니까 쿨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쿨다운. 쿨다운. 소프트 랜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게 꺾인다는 거는 슬로우다운 된다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우리 주가의 기울이는 영업이익의 기울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슬로우다운 된다는 얘기는 지수는 시장은 저렇게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뭐 여름 휴가 시즌이라는 거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이거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겠구나.
이런 정서가 시장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쉬어가겠다라고 표현한 건 완곡한 표현을 한 거고 여기서 급락하진 않겠냐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하튼간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일부 종목들의 중대형주 중에서 호실적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3차 지원금 이번에 지급하고 했죠. 7월 15일부터 지금 지급합니다. 아, 했어요. 예. 이름은 뭐냐면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아이들 있는 집. 예, 예. 예 아이도 아동수당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 현금을 그래요? 다시 또 3차로 지금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MT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현금성 자산들이 현금, 아, 전체 현금 돈이 좀 많이 증가한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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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들이 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엄청난 돈을 줬더니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당장 뭐 생필품 사고 먹을 거 입고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오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다라고 설문조사에 나왔거든요. 다시 주식시장 돈이 들어온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방 지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시황을 이렇게 보면은 그럼 분명히 좀 불편한 시황으로 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방을 좀 잘 버티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우려되는 부분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 하락되는 거 또 경기나 실적이 피크아웃 우려되는 거 또 예. 여름 휴가 뭐 이런 예. 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 예. 좀 하방을 그래도 좀 버틴다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다 이런 거는 예. 어쨌든 실적 기업들이 이제 괜찮은 실적 기업들의 어떤 선별적인 강세라든지 예. 아니면 3차 지원금이 이제 어쨌든 돈이 풀리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풀린 돈으로 대체로 이제 주식시장에 다시 좀 들어온다는 것들은 예. 좀 괜찮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좀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크게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은 또 다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되는구나. 박스권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이런 것들이 없는 충돌하면서 예,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시장 같은 경우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 네. 전무님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 요인하고 네네. 긍정적인 요인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박스권 주식 시장 보면 여기서 줄다리기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네. 시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파는 거고요. 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빠지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차 하면서 이제 지금 네, 줄다리기가 네. 이루어지는데 네, 네. 이런 줄다리기와 같은 기간 조정이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네. 네, 가격 조정으로 끝날지 뭐 기간 조정으로 끝날지 끝나면 방향이 어디로 방향을 잡냐면 결국은 펀더멘탈 방향으로 시장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방금 EQ가 이제 픽아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EQ가 이제 실적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지금은 실적을 우리가 발표하면 YOY로 하잖아요. 작년 동기 대비. 그렇죠? 작년 동기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빵 터져가지고 4, 5, 6 해가지고 작년 EQ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이번에 EQ 실적 발표가 결국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170% 아니면 70% 이런 숫자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게 EQ가 네. 이제 끝이고 그렇습니다. 예. 3Q부터는 작년 하반기 들어가면 뭐 괜찮네 하면서 많이 회복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 YOY 데이터가 이제 EQ 끝난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 때문에 네네네. 여기서 뭐 저도 그 생각을 사실 했었고요. 아, 예, 저도 이런 기울기가 이제 기울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3분기는 약간 우리가 조심하는 장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언급 안 된 것 중에 저도 뭐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일 체크를 하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지금 강한 주식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스토리 주식들이 강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2차 전지하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네네네. 소부장 기업들 실제로 성장이 굉장히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이런 장에서도 강하다는 말은 그건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네,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그 주도주를 보면 시장의 색깔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격을. 그리고 또 하나 저희도 이제 아침에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펀드 플로우가 저희는 글로벌하게 이제 뮤추얼 펀드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에 대한 그런 펀드 플로우에 대한 데이터들이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지난 주에는 이렇게 막 채권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막
플러스가 많았다면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웃플로우였어요. 돈을 빼는. 아, 네. 예, 그런 지난주가요? 지난주가. 예.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다시 오히려 신흥국 쪽 이머징 마켓으로 펀드에 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아 지금 이머징이 이번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다시 꺾어진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은 아니라. 한국 포함 이머징입니까? 네. 한국 포함 이머징. 한국 포함이고요. 그 네.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이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금은 네. 또 우리가 발라서 아 얼마 정도 영향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펀드는 돈이 최근에 다시 들어오더라. 예,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휴먼 인덱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HI. 아마 네. 부장님도 오늘 좀 네. 전화 많이 받으셨죠. 네, 최근 들어서 전화를 많이 받는. 제일 많이 받으셨죠. 오늘 같은 경우에 네. 많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네. 하락할 때보다는 네. 오히려 오늘이 저한테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네. 이제 슬슬 여기서 더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아, 이런 예, 공포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딱 한마디로 이제 답변을 하나 해드린 게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1년 반 동안의 코로나 위기를 이제 겪고 나면서 다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음에 코로나 위기가 정말 네. 한 번 더 오면 네. 나는 그때는 진짜 주식 사가지고 돈 벌 거야 라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정프로님도 똑같지 않으세요? 아, 한 번만 더 오면. 한 번만 더 오면 네. 되죠? 한 번만 더 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그러면 그게 당장 다음 달에 오면 준비는 되어 있냐고. 근데 똑같아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약간 이제 여진이잖아요. 여진. 다음 달은 안 되고. 네. 여진이 오니까 이거에 또 두려워하면서 지금 무슨 컨택 주식을 뭘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한 뭐 5% 10% 난 걸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의가 와요. 네.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코로나 위기에 손절해가지고 더 빠지는 거 내가 보고 밑바닥에서 주식 사겠다 이런 전략이 맞았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아, 왜 자꾸 아픈 데 지르세요. 그리고 네. 물론 이게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작년 3, 4, 5월과 같은 그런 파괴력이 있는지도 저도 체크를 하죠.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그 보통 언론들이 이래 약간 좀 바이어스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네. 뭐 그렇겠죠. 네, 바이어스가 있는데 그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래도 네.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의 이제 헤드라인은 뭐라고 적어놨는지 그런 거 이제 지난주에 또 체크를 하면서 보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영국의 확진자가 3만 명에서 뭐 5만 명인가 네. 3천 명에서 5만, 5천 명인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는 0.1% 그런 치명률 있잖아요. 네. 0.1%의 치명률은 이건 뭐 견딜만하다.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는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영국도 뭐 새로운 실험을 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강진이 있었고 이런 여진에 또 새로운 강진이 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에 지금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막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3, 4, 5에 올랐던 주식들로 네.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예. 똑같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다음 장은 어떻게 됐었죠? 5, 6, 7, 8, 9, 10월 달에 어떤 주식들이 올랐었죠? 기억이 안 나요. 네. 삼성전자인가? 경기민감이 올랐죠. 아, 경기민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 지금 뭐 경기민감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성장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네. 물론 이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런 여진이 왔을 때 그게 우리가 즐길 수 있으려면 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아 여기서 두렵지 않고 네, 어, 또 네, 기회가 네, 오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자금 관리를 아. 하시는 말씀드렸고 이 뭐 주가가 싸지는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어요. 주가가 싸지는 것만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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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작년과 같은 그런 강한 강진은 아닌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주가는 또 싸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 아. 괜히 시장 보시면서 여기서 네.
공부하실 스트레스 때는 받지 마시고.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또 매매 기술 공부를 네,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이번 주에 뭐 주요 이슈들도 있을 테고 또 관심 어떤 주식들에 어떤 섹터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요 얘기를 이제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럼 그거 잠시 저희가 전하는 말씀만 듣고 와서 확실히 두 거장들과 이렇게 방송하니까 너무 저는 편하고 좋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잠깐 듣고 와서 박병창 부장님의 말씀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